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과 특징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은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됐다고 볼수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시장 자체 미국장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거리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 말은 평양 움직임 자체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확신은 없지만, 일단 유동성이 힘으로 좀 끌고 간다.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26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미리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부, 이후부터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26일 날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뭐 그런 의견이 또 우세했다면, 이제 오늘 발표된 이제 소비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또다시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언론에서도 노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만을 해석을 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유동성을 좀더 낮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결에 대해서 좀더 무게를 두고요. 그래서 그 다음 금리 결정되는 10월달 정도는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번에는 그래도 동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현재 8월달에 쉬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가 큰 변동성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소위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달보다는 10월달이 좀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큰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3년 동안 240조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겠다. 삼성그룹이 그 뉴스였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광고 갖고 마감을 했고, 반도체에 관련된 테스트 장비 기업들은 반대로 좀 붙였습니다. 하지만 골자 자체는 결국 이제 바이오라는 부분에 좀더 나타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먹거리로 시장을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때까지 반도체라는 그런 큰 키워드를 가지고 왔다면,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 시대는 결국 새로운 먹거리, 바이오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삼성그룹의 큰 방향성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고, 그 예상대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약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이 제약 바이오들이 버텨줘야지만, 코스닥이 더 이상에 대한 급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을 한번 테스트하는, 장중 테스트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일전에 코스피 지수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키포인트 잡았던 것이 3210포인트, 3140,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3100, 그리고 3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그죠?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140포인트에서 등락이 조금 나왔어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곧장 넘어가면 3210포인트에서 또다시 멈추고 대신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대신에 현재 3140포인트 전후에서 차라리 여기서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면 3210포인트도 돌파가 되면서 강한 흐름이 전 연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곧장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것들을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쉬었다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3210포인트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개별주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낙폭과대 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 그또한 가지가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 자체 조금씩 움직이는 그 순환매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임이 꽤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전통적인 야당의 또 강자로 보는 뭐 유승민 관련주나 또 홍준표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순환매 차원에서 지켜나 봐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특히 신고가 갔던 종목군들 또는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무섭게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은 저가 매수를 좀 더 돌입하면서 안정적인 매매 형태를 좀 취할 때가 아닌가, 그 말씀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